이제 그 인사 네.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네. 그 이제 정윤회권 하고 이제 뭐 십상신이 이제 네. 비서실 3인방 이런 여러 가지 네.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요거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분 그 비서실에 있었던 분이 15년 동안 1998년도 비서 대구 달성구에서 네. 비서 국회의원을 출마할 때부터 한 2년이라 그래요. 아, 그 사람들이 네. 오래됐죠. 네. 그래가 이제 청와대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? 네. 이제 정연이가 추천하다든가 뭐 그런 말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겁니다. 뭐냐면 이제 박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참 편하고 좋아요.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15년 동안에 이 눈높이라는 게 있습니다. 국회의원 비서실의 눈높이가 있고 네. 청와대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눈높이라는 게 달라요. 그러면 그 비서실에서 그런 그 정도 교육 자기 교육을 받고 예. 비서실의 눈높이를 올려갔느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인사 문제 이런 거 물어지니까 이거 좀 알지 않느냐 예.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. 이제 물을 좀 바꿔달라 물을 바꿔달라는 게 새물로 네. 근데 대통령이 아이가 하니까 이게 뭐냐 이거 지지가 철회가 된 겁니다. 예. 그래봅니다. 그리고 이제 정윤회권도 마찬가지인데 예. 정윤회 사건도 예. 이제 뭐 검찰이 아이라 하니까 예. 그날 없었다 하고 했는데 요번에 검찰이 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정윤회 건에 대해서. 아,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? 정윤회가 예. 청와대 관계 아이라는 게 밝혀졌어요. 진실 예. 공방에서. 예.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땐 더 중요한 게 뭐냐면, 네. 정윤회라는 사람이 네. 지금 저 대한민국에서는 이분의 행적을 모릅니다. 아, 과거 행적입니까? 전혀 모르죠. 근데 고등학교, 대학교, 국민학교 전혀 학벌하고 인맥 그 부모들, 친구들 예. 전혀 인터넷상이라든가 주민등록상에 안 나타납니다. 주민등록상에 안 나타난 거예요? 아, 그러니까 이분이 뭐하고 어떤 사업을 했고 예, 예. 아무도 몰라요. 그런데 요번에 그 정윤회 십상시라든가 이 문건을 통해 가지고 예. 이분이 고등학교 서울에서 상고 났다. 예. 이게 하나 밝혀졌습니다. 그 다행이죠. 그거는 맞습니까? 모르지 뭐. 하여튼 그게 검찰이 그렇다고 하니까. 그거 청와대 옆에 있는 그 상고인데. 그래, 그게 이제 그거 나왔다 하니까 네.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. 이분이 그 고등학교 전후로 네. 전혀 이제 어떤 정치관 어떤 국가관이 있는지를 네. 아무도 몰라요.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. 이런 분하고 국회의원 시절에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98년도 대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예, 예. 10년 동안에 뭐 했던 그런 막 그런 과거라고 칩시다. 네. 그러나 현재로 볼 때 청와대 큰 이후로는 네. 이런 인사 문제라든가 이분하고 관계라는 것이 깨끗해져야 되고 이분이 네.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면 다 나와야 돼요. 아. 저도 저 그렇고 모든 사람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되는데 공개가 돼야 되고 예. 또 이런 분은 문제가 만성하면 외국에 나가는 게 좋아요. 대통령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네. 보셨던 분이면 네. 나가 있어 잠시 외우 해가지고 아. 왜냐면 박진 대통령 그때 이후에 저 누굽니까 김정필 김정필이랑 말썽이 돼가지고 예. 나갔는데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? 자의반 타의반 외우 예. 해가지고 이런 말 했죠. 그렇죠. 그 죽을 어렵게 하니까 예.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으로 나갔습니다. 그러고 예. 정정파가 막 그냥 이래가지고 예. 그래서 이런 인사 문제에서 이 좀 미스테리한 인물이 주변에 있다는 건요. 예. 예. 우리 국민들 몰랐죠. 정영회가 누군지도. 그런데 이번에 불거지고 고등학교도 나왔다 했는데 아마 대학은 안 나왔나. 제가 알기로 이 교수님한테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한 인물이 이거 저 권력자의 주변에 있는다는 거는 네. 있었다는 거는 그 자체가 네. 오점이 하나의 오점 모든 것이 클리어해야 되거든요. 오점이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예전부터 그 뭐 그런 거는 상당히 밝히고 해야 되는.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는 뭐냐 대통령 주변에 네. 우리나라의 그 헌법 질서라든가 네. 뚜렷한 애국심을 가진 국가관을 가진 인물이 네. 모셨느냐. 이게 현재도 또 과거도 예.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전에는 누가 그를 폈지 우리는 박 대통령 믿습니다 했는데 막연하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대통령 책임제인데 오다가 지금 무슨 십상시 책임제입니까? 아니잖아요. 대통령 책임제예요. 그 저 농객들이 이런 사람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. 문거리 책임제 아닙니다. 그래서 예. 그래서 이제 그, 그럼 이제 결국은 인사 문제, 그러고 이제 거기서 보면 대통령의 그 소통 문제가 나오는데, 예. 우리 대통령이 이제 그 장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람들하고 직접 통하지 않고, 네. 이제 문건 보고서, 예. 이런 걸 통해서 예. 해서. 대면보고를 안 하고. 대면보고도 안 하고, 예. 뭐 그렇죠. 술자석이든지 허심탄회하게, 예. 이 주군하고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이렇게 노력도 예. 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
싱글 우먼이니까 그렇죠.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소통 문제 가까운 사람부터 예.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은 두 번째 문제고 예. 뭐 자랑하고 소통은 두 번째 문제고 예. 청와대 내부터 소통해 이걸 했어야 되는.